2008년 고3 영화감독을 꿈꾸던 임솔에게 불행이 들이닥치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병실에 하반신 마비로 누워있는데 두 달 전 데뷔했다는 이클립스의 선재와 라디오 전화 연결이 되면서 러닝화를 선물로 준다는 말에 폭발해버리는 소리였고 곁에 있는 사람은 살아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고마워할 거라며 날이 너무 좋으니까 오늘은 살아보자며 비가 오면 비가 그치길 기다리며 또 살아보자며 그러다 보면 언젠간 사는 날이 괜찮아지지 않겠냐며 지금 당장 소리에게 필요했던 그 위로를 선재에게서 받게 되면서 선재 때문에 살 힘이 생긴 소리였고 엄마랑 치매 걸린 할머니랑 그리고 한때 배우를 꿈꿨던 오빠 그리고 사고전이나 사고우나 여전히 절친인 친구 현주 선재 외 세상에서 소리에게 존재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이 넷이었고 그 후로 지금껏 쭉 선재의 덕질을 하며 유튜브 편집 알바를 하며 생활하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이클립스 콘서트를 생애 처음으로 직관할 수 있는 순간을 앞두고 소리에게는 최악의 하루가 펼쳐지는데요. 이제껏 조용하다가 콘서트날 인턴 면접을 보러 오라더니 휠체어를 보고서는 그대로 퇴짜해. 티켓을 잃어버리면서 콘서트 입장도 물 건너가버리고 휴대폰은 깨지고 휠체어는 배터리가 나가버리고 한강 다리 위에서 꼼짝할 수 없는 소리 앞에 선재가 나타나면서 눈을 막고 있는 소리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솔의 손에 핫팩을 건네주고 자신을 걱정하는 선재에 어느샌가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이고 그렇게 최악의 날이 최고의 날이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최고의 날이어야 할 선재의 하루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고 15년이 지난 지금 과거와는 반대로 멘탈 상태가 그닥 좋아 보이지 않는 선재였고 이제는 모든 걸 그만하고 싶어진 선재였고 소리에게 최악의 날을 최고의 날로 만들어줬던 선재가 호텔 수영장에 몸을 던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300이라는 거금을 주고 샀던 선재의 시계가 이제는 선재의 유품이 되어버린 그 시계가 절망에 빠진 소리를 2008년 6월 소리가 사고를 당하기 전 시간으로 데려가고 꿈이라 생각한 소리는 그대로 선재를 향해 내달리는데요. 꿈에서나마 선재에게 하고 싶었던 말과 위로를 건네고서는 퇴장당해버리는 소리였고 꿈이라기에는 너무 생생한 촉감과 고통에 본인이 타임슬립을 한 거라는 걸 서서히 믿게 됩니다. 한편 처음 본 여자아이에게서 받게 된 위로의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는 선재였고 등교길 소리 앞에는 선재가 있고 이내 내리기 시작하는 비의 소리에게 다가오던 선재가 2022년 12월 31일처럼 소리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세상을 떠나기 전 선재처럼 같은 말을 소리에게 건네죠. 타임슬립이 일어난 그날 소리는 엄마에게 묻습니다. 자신이 사고 난 날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엄마는 아냐고 말이죠. 자신을 살게 해준 선재에 자신을 살려준 사람이 궁금해지는 소리였는데 소리 엄마는 모른다고 말하지만 그게 누구인지 아는 눈치죠. 왠지 소리가 타임슬립을 하게 된 이후에는 선재를 살려야 한다는 미션 외에도 자신의 사고를 막아야 하는 미션이 주어질 듯하고 사고에 얽힌 스토리도 소리를 살린 사람과의 스토리도 엮일 듯하고 소리의 사고 전 최애와 사고 후 최애와 얽히게 되는 스토리도 펼쳐질 듯하군요. 거기다 어쩌면 선재의 사망이 투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선재와 팀 멤버들 간의 불화도 있어 보이고 갑작스런 은퇴 발표에 소속사 대표와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선재가 죽기 직전 울리던 전화의 문 앞에 소리까지. 어쩌면 선재의 죽음이 자살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의심도 들고 이래를 보고 나니 더 많은 의문점들이 생기면서 임솔과 류선재의 로맨스 외에도 여러 스토리들이 맞물려 흘러갈 듯 하군요.